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하루에서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 아침에 딱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커피를 뽑아서 따뜻한 커피를 한번 처음에 마셨을 때 그때가 너무 막 찌릿하고 좋아요. 그때가 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커피 드셨습니까? 네. 건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해야 될 때가 이제 19페이지부터입니다. 거기 알아두기 중간에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그 알아두기는 별표만 하시고 넘어가시자 그랬어요. 별표 돼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칠판을 보셔야 돼. 자,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중 소속이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는 중개업소가 있고 을이라는 중개업소가 있다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이 갑 중개업소에 속해서 일을 하고 그죠? 동시에 A가 을 중개업소에 속해서 일을 한다. 두 군데.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은 소공.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은 보조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중개업소에 발을 담그고 있다. 이렇게. A가요, A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중 소속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무실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거. 이중 소속. 예? 이중 소속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못 하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요 사람이 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 매물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쪽 사무실에서 일할 적에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가 됐든 간에 한 군데 사무실에만 발을 담가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군데 이렇게 동시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이중소속. 그죠? 금지입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떨 것 같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에요. 을은 역시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이렇게.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낮에는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3시만 넘어가면 을 중개업소에 가서 갑이 이렇게 소공으로 오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거죠. 밤낮으로 일하는 거요. 요렇게. 괜찮을까요? 이거보다 더 문제입니다. 왜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딴 업소에 여기서 소공으로 일한다 그러면 일할 때 매물 정보를 반드시 빼옵니다. 반드시. 자기 사무실 일할 때 더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면서 동시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공으로 일하는 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이중소속.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개공이 됐든 소공이 됐든 보조원이 됐든 동시에 두 군데 사무실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중소속 금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중소속 금지가 꽤 나와요. 그러면 자, 두 가지를 갖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만약에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해놨어요. 왜 휴업을 해놨냐면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자기 사무실은 문 닫아놓고 여기 와가지고 소공으로 여기서 일합니다. 휴업 기간 중이니까. 어차피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휴업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공이 된다. 될까요? 아니요. 이것도 안 된다. 그렇죠? 사무실 휴업 중이지만 개공은 개공이야. 그러니까 개공이면서 동시에 딴 업소에 소공이 되는 것은 이중소속 금지에 걸리죠. 그래서 휴업 기간 중이지만 다른 중개업소에 소공으로 일할 수는 없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도 없겠죠. 이렇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다가 맞는 얘기요. 요거 하나.
자, 두 번째는, 자, 중개보조원이 있었어요. 이게 중개보조원. 그죠? 이 중개보조원이 다른 개공입니다. 근데 이 개공이 법인이에요. 중개보조원 A가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에 임원으로 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임원? 줄이면 보조원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보조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임원은 자격증 없는 사람도 가능하니까. 아, 안 돼요. 안 돼. 중개 보조원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가 맞는 말이야. 없다가. 왜냐면 중개 보조원인 채 법인의 임원이 되면 어디에 걸려요? 이중소속 금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사표를 내고 요 법인의 임원으로 간다 될까요? 그건 되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보조원은 하면서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질문이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면 중개보조원인 채 가는 것을 100% 얘기하는 거예요. 사표 던지고 하는 걸 절대 얘기 안 해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가 정답이야. 언제나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 사표 내고 가는 걸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자, 소속 공인인회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갖다가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소속 공인인회사 인체 등록 신청하는 것을 무조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등록 신청해서 등록이 나버리면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디에 걸려요? 이중소속. 소공이면서 개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속 공인인회사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이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 부분 같은 것을 혼동하시면 알면서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중소속 금지가 지문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자, 개업공인인회사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그것도 없다로 가셔야 돼. 개업공인인회사가 사표, 그 자기 사무실을 폐업하고 가는 걸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공인 채 가는 걸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중소속을 하면 법에 걸리는데 어떻게 제재를 받는지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개업공인인회사든 소공이든 그 다음에 아니면 중개보조원이든 다 적용되는 게 바로 이중소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어떤 제재, 처벌을 받느냐 이거지. 그래서 일단은 행정적인 제재, 행정처분 받는 걸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 받는 걸 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만약에 개공이 이중소속했습니다. 개공이 이중소속했다. 여기서 보면 개공인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을 반드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 등록시수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돼요. 만약에 소공도 이중소속하면 안 되는 거죠.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많이 아시는데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역시 형사처벌은 똑같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세 번째, 보조원이 이중소속한다. 걸려요. 그럼 중개보조원이 이중소속하면 행정처분을 뭘 받을까요? 보조원이니까.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중개보조원이 이중소속했을 때는 이 구청에서는 때릴 게 없어요. 다만 이제 형사처분은 똑같아요. 이렇게 제재를 받는다. 뒤에 가면 제재 부분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중소속 금지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험에서 꽤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 가로 7번에 지금 보시면 19페이지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이중소속 금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교재는 간단히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이중 등록은 또 뭐죠? 등록을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광명시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광명시에 등록했어요. 그럼 개고기란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구로구 있죠, 구로구? 거기 가서 다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거기 구로구에도 또 등록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게 등록을 의미해요. 광명시에 등록된 상태에서 구로구에 또 등록했다. 갑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 등록이라고 해. 이중 등록.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등록이 된 거지. 개공이면서 개공이에요. 이건 이중 소속이라고 하지 않고 이중 소속을 뛰어넘어서 이중 등록이라고 그래요. 이건. 여기 이중 소속에서는 아까 봤듯이 개공이면서 소공이 되는 건 또 개공이면서 보조원 되는 건 이중 소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개공이면서 또 개공이면 어떡하죠? 이중 등록이야.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중 등록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전부 다 개공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동시에 두 군데 등록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 이중 등록 금지고, 이거 걸리면 이 개공은 반드시 등록이 잘려야 되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다가, 그 다음에 뭐요?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지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송이나 거의 거기서 거기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중 소속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등록이고 등록이니까 따로 빼서 이중 등록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개공이 이중 소속에도 요거에다가 요거였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까 이중 소속을 해도 저쪽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면서 뭐예요? 이거였죠. 개공이 이중 등록해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등치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중 소속과 이중 등록은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카테고리예요. 같은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중 사무소라는 게 또 있어. 여기까지 이제 잘 공부해 왔는데 또 하나 더 나오니까 이제. 이중사무소는 요거하고 보면, 자, 보시면, 광명시에 등록을 했지.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개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광명시에 등록을 한번 해놓고, 건너편 구로구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더 낸 거예요. 요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된 거 없죠, 지금? 그러니까 등록은 몇 번이에요? 한 번. 근데 사무실이 갑한테 몇 개요? 두 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가 더 나쁜 거예요. 다 개공 얘기네요. 이중사무소가 더 나쁜 거예요? 이중등록이 더 나쁜 거예요? 자, 이중등록은 등록을 한 번, 여기 또 등록. 사무실도 두 개. 이중사무소는 등록을 한 번, 근데 사무실이 두 개. 이렇게 돼. 요거 여기가 깨끗하잖아, 여기가. 이건 뭐예요? 저거보다는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배운다면 임의적 상대적 등록 취소, 용어는 다를 수 있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 제가 쓰는 말로는 임의적 등록 취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중 사무소하고 이중 등록을 구별하시겠죠? 요게 차이라는 거예요. 요게 등록 자체가 아예 두 번이면 이중 등록, 등록은 한 번인데 사무실이 두 개면 이중 사무소. 그때는 좀 약해지죠? 약해지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겨우 따라왔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광명시에 등록했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로구에다가 사무실을 낸 게 아니고 구로구에 가보니까, 갑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분양사무실이 하나 있어. 분양하는 데가 있어, 지금 보니까 구로구에. 그래서 구로구에 있는 분양사무실 앞에다가 요렇게, 요거 뭐겠어요 이거? 파라솔. 파라솔을 치고 해. 잘 알아보시는 파라솔.
자기 사무실이 있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여기 가서 파라솔을 또 이렇게 치고 갑이 여기 딱 앉아 있어 여기서 바람 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함 뿌리고 있다고 명함 뿌리고 있어 지금 손님 유인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영업장소가 이것처럼 두 군데가 됐어요 근데 완벽한 영업장소는 아니지 막 돌아다니는 거지 이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한 거 이것도 뭐예요? 법 위반이야 이때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 얘하고 똑같아 얘하고 영업장소가 두 군데 남았잖아 이것도 두 군데야 바람이 잘 통해서 그렇지 이것도 영업장소가 두 군데예요 네? 그래서 이때도 상대적 등록 취소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에다가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두 개가 또 같은 맥락이죠 네. 이 두 개가 같은 맥락 앞에 두 개가 같은 맥락 아, 이게 뭐예요?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이 같은 맥락 자 우리 교재는 자세히 안 나와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대여 요것은 뭐 어렵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또 요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예요? 이중소속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이제 그 다음 걸로 가봅니다 자 한 페이지를 넘기시고 넘겨놓으시고 칠판을 보셔야 돼 자 지금 칠판에 쓴 내용들은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고 한 지문 또는 한 지문 또는 두 지문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비중 예? 근데 이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드린 거고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도 역시 비중이 한 문제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한 다섯 가지 내용을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물건을 의뢰를 했어요. 팔아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 사장님이고 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자격증 없어요. 무등록 상태에서 하는 분이야 이분이. 근데 팔아주시오 했더니 팔아준 거예요 진짜. 그래서 C를 갖다 구해줘가지고 C하고 A가 둘이 집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팔렸습니다, 집.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요 사람은 지금 이걸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매매권 같은 것을 수십 건 했어. 그럼 직업으로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매매권을 직업적으로 했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고 등록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도 없이 했죠? 자격증도 없이? 처벌받겠죠? 어떻게?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그래. 네. 형사처벌 대상이야. 두 번째, 이렇게 되면 A하고 C 당사자 간에 체결된 이 매매계약이 이게 무효가 돼버립니까? 아니요. 계약은 어떻게 돼? 영향을 받지 않죠? 유효입니다. 자격증이나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갖다가 유효로 만드는 그런 요건은 절대 아니고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걸 뒷받침하는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등록 안 내고 하는 요 사람이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형사처벌 받는데 요 사람한테 요 부동산을 내놓은 요 사람은 처벌됩니까? 무등록 중개업소에다 내놨으니까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벌되지 않죠?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소에다가 내놨다고 해서 그것 갖고 처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부동산 매물 같은 것을 중개업소에 가서 내놓을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가 등록이 되어 있는가를 샅샅이 조사하고서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그걸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무등록 중개업소를 이용했지만 이 사람만 처벌받는 거야. 처벌 안 됩니다. 이랬을 때 계약이 체결된 건 이 사람 때문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 자, 네 번째. 그러면 A한테 복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없습니까? 복비 받을 수 없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계약이 된 건데 받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죠. 법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을 금지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가지고 돈 버는 꼴은 못 보겠다 하죠. 그래서 보수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복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놨냐면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이거 팔아주면 500만원 드릴게요. 500만원 이렇게. 그래서 보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약정을 한 거예요. 약정. 그러면서 내놓은 거예요. 500 죽이라고. 그때 진짜 팔아준 거지.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약속을 한 게 있다고 500 주기로. 자, 그랬을 때 요 A는 요 B는 A한테 이런 약정이 있다면 보수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정한 게 있다니까? 500 주기로 혈서를 썼어. 근데 생각을 바꿔서 안 주네? 그러면 달라고 이제 이 사람 받아야 되니까 재판을 건 거야. 500 달라고. 혈서대로 500 주라고. 판사가 어떻게 판결 내릴까? 주라고 판결 내릴까? 아니면 주지 마라 그럴까? 여전히 주지 마라 그러네. 보수 지금 약정이 있다고 해도 이 약정 자체는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돈 버는 그 꼴은 죽어도 못 봐준다. 약정이 있어도 인정을 못 해준다. 이게 네 번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끝에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아주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슈퍼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A는 이 매물을 갖다가 중개업소에 내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개업소에 내놨는데 소식이 없어. 뭐 물건 벌어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슈퍼 주인한테 지나가는 말로, 아, 이거 좀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고. 그러면서 혹시 슈퍼주인 팔아주시면 제가 보수를 갖다가 500 드릴게요. 이렇게. 믿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서. 그랬더니 아니 며칠 있다가 전화 온 거예요. 그 살 사람 있다고. 그래서 뭐 보자고 그랬더니 진짜 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진짜 이거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지.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지금 이거 한 거 아니죠? 네. 어떻게 했냐면 우연히 했어요, 우연히. 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B는 이제 내심 기대하고 있죠? 500 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기 A한테 달라고 그랬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려고 하고 막 그래.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틀리잖아요. 막 안 주려고 이제 또 그러고 깎으려고 500억 원, 아, 그냥 100만 원만 줄까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 안 주려고 그러고 그래. 자꾸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막. 재판 걸죠? 재판 걸어서 이제 약속대로 500 나눠야지. 그럼 판사가 500 주라고 500 주라고 판결 내릴까요? 네. 일단 여기는 받을 수 있어. 이게 다섯 번째예요.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했다면 자격증 따고 등록을 내고 해야 그때는 복비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우연히 한 사람이잖아요. 우연히. 그런데 우연히 하면서 보수에 대해서 받기로 한 약정이 없다 그러면 못 받는 거야. 있었어. 그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야. 이게 다섯 번째예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을 중개했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라도 받는 게 한 200 정도밖에 못 받는데 약속을 500을 했잖아. 근데 500 달라고 약속대로 500 달라고 재판 청구하면 판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너무 많은데 판사가 이걸 깎아줍니다. 약정은 500 했지만 너무 많아. 200만 줘라고 판결한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인정은 돼요. 결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지금 약정을 했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그 약정 자체가 무효여서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연히 한 사람은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때 보수 약정한 게 있다면 그리고 그 약정한 보수가 과다하지만 않다면 그 약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효하다. 우연히 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우연히 이 말 나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연히 그러면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 떠올라야 되고. 우연히 했을 때 보수 지급 약정을 했다면 그 보수 지급 약정은 과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유효합니다. 판례, 판례. 여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20페이지 가보십니다.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9번에 다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3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및 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보수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요. 그리고 보수 지급 약정을 했다고 해도 그 약정은 무효예요. 그리고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얘기고요. 이건 뭐 쉽죠. 많이 아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주요 판례 중에 동그라미 1번. 공인인물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령을 위반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해서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무자격 중개인이 매매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가 돼서 어떻게 돼버린다? 무효다. 칠판에서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걸 지금 얘기한 거고, 동그라미 1번이. 동그라미 2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당사자는 대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사법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요 동그라미 2번은 어떤 거예요? 요거 얘기하죠? 무등록 중개업소에다가 의뢰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스 밑에다가 이걸 꼭 써주셔야 돼. 우연히. 이랬을 때 중개업은 안 되는 거죠? 우연히 한 사람, 슈퍼주인. 슈퍼주인, 우연히. 중개업은 안 되는 거지만 보수 지금 약정한 게 있을 때는 그 약정은 어떻게 해요? 유효로 될 수 있다. 이걸 꼭 써주셔야 돼. 보수 지급 약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효. 우리 교재에 안 나왔으니까. 이 판례가 시험에 한번 출제된 판례입니다. 이거 벌써 알아두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결격 사유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죠? 사실? 이중소속 금지를 크게 공부했어요. 앞에 제일 앞에 설명드렸던 거. 그 나머지는 조금 곁다리에 해당합니다. 이중소속 금지가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얘기죠. 근데 무등록 중개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많이 아시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지급 약정을 해도 그 보수 지급 약정한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복비를 받을 수가 없다. 반면에 우연히 한 사람은 직업적으로 아니고 우연히 한 사람은 보수 지급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은 과다하지만 않다면 유효하다. 그거 공부한 거예요 지금? 그쵸? 그 두 가지.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결격 사유로 들어갑니다. 결격 사유가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은 결격 사유.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뒤에 뭐 중개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결격 사유가요? 의미가 뭐냐?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시면 돼. 결격 사유가 법조문에는 12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12명을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 시장에서 일했다가는 손님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판단 능력이 없거나 모자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래서 결격자가 12명이다. 일단 이런 사람들이 사무실 오픈하겠다고 등록 신청을 해오잖아요. 그럼 관청은 신원조회를 딱 해봐가지고 전과 기록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안 해줘버려요. 오픈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결격자가 취직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취직 안 시켜줘요. 중개업 시장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게 결격사유예요. 그건 그 손님들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또 이런 결격사유는 처음에 사무실을 오픈할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픈이 됐어. 등록이 됐다고. 그런데 등록이 된 이후에
이제 영업을 하잖아. 등록이 된 이후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결격사에 빠졌어. 그럼 그런 사람은 중개업 시장에서 속가내요. 그 속가내는 방법이 등록 취소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일하다가 결격사에 빠지면 등록을 자르게 돼 있다고. 마찬가지 소공이나 중개 보조로 취직할 때는 멀쩡했던 사람이야. 근데 일하다가 이 사람이 결격자가 돼버려서 뭐 파산 선고를 받고 이렇게 결격자 됐어. 그러면 이 사람도 중개업 시장에서 뭐예요? 배제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을 배제시키는 방법은 해고야, 해고. 해고시키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뭐냐면 일체 중개업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사유 12가지야. 그래서 손님들을 보호하는 사유인 거예요. 이게 결격 사유. 자, 근데 이러한 결격 사유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제가 다섯 덩어리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제한 능력자예요. 교재는 이거 다 칠판 설명드리고 하나씩 볼 거니까요. 교재 어디 있는가 신경 쓰지 마시고. 제한 능력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한 능력자는 세 사람이에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우견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피성년 우견인. 이렇게. 요 세 사람이 제한 능력자. 이 사람들은 판단 능력이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자, 미성년자는 중요한 게, 요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조금 주의하셔야 돼. 몇 살부터 미성년자입니까? 19세 미만, 그죠? 만 19세 미만부터 미성년자죠? 그래서 19세 미만, 이렇게. 법에서 나이가 나오면 전부 다 만나입니다. 만자 안 써도. 그러니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렇게 되면 요 사람은 미성년자죠. 19세 미만이에요, 미만. 그럼 이 말은 어떤 뜻인가? 이 말은 18, 17, 16, 18. 이게 미성년자란 뜻이야. 19세 미만, 이것은 이거 같은 맛.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딱 대비할 것은 19살이에요. 이 사람 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입니까? 만 19세. 성년자예요? 미성년자예요? 성년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그치. 두 개로 구별할 줄 아셔야 돼. 19세 이렇게 나오면 만 19세 그러면 결격자 아니고, 우리 이제 결격자인지 아닌지 그거 따지는 거니까, 만 19세 그러면 결격자가 아니고 19세 미만 그러면 결격자고 구별할 줄,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 만 19세 그러면 결격자 아니고 19세 미만 그러면 결격자에 해당되고, 이걸 먼저 구별할 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민법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성년자지만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혼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에서.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달라요. 민법은 그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만, 여기 중개사법상의 이 결격사유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제한능력자를 배척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판단능력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예요.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서 전세계약 같은 것을 미성년자가 혼자서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응? 그렇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 가만히 보면 결혼하면 갑자기 판단능력이 막 달라집니까?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숙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결혼해도 여전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뭐로 취급합니까? 중개사법에서는 결격자. 민법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민법하고 다른 요 취지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미성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는. 자, 밑에 있는 피한정 우견인, 피성년 우견인. 요 사람들은 이거 빼버리면 후견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후견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후견인이 되고 싶으세요? 피후견인이 되고 싶으세요? 후견인이 되고 싶으세요? 잘 대답하셔야 돼. 피후견인이 되고 싶으세요? 후견인이 돌봐주는 사람이요.
후견인이 돌봐주는 사람. 피후견은 후견인이 그러면 돌봄을 당하는 사람. 상속인이 되고 싶으세요? 피상속인이 되고 싶으세요? 피상속인이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상속받는다 그러잖아. 피상속받는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상속받아 이렇게 하지. 나 피상속받아 이렇게 하지. 피상속인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불 피자예요, 이불 피자. 후견을 당하는 사람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피자가 나오면 결격자예요. 근데 정도차가 있는 게 피한정후견이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모자란 정도 얘기하는 거고, 정도차예요. 피성년후견인 그러면, 이것은 판단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정도차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생 가도 구경하기 힘들어요. 힘들다고. 대표적으로 이제 구경해본 게 뭐냐면 그렇지. 피한정후견인 된 사람이 최근에 보도에 한번 나왔어요. L그룹의 그 신아무개 회장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 피한정후견인은 누가 만들어주는데요? 판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정후견인 되려면 거기 보면 식구들, 가족들, 그 자식들이 법원에 막 끌고 가죠, 휠체어로. 그래서 판사한테 보여봐. 판사한테 보이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희 아버님인데요. 저희 아버님 분간 능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앞으로 이제 뭔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없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법원 끌고 가는 거야. 그럼 판사가 그 온 사람의 눈빛을 살펴야지. 눈빛. 네, 눈빛이 이게 판단 능력이 없어 보이면, 물론 이제 의사한테 이제 한번 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없어 보이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려요. 응? 개시가 뭔지 아시죠? 개시 결정. 그러니까 신아무개 회장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판단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끌고 가서 판사한테 보여보니까, 판사가 보니까 아, 돌봐줘야 되겠다는 거죠. 후견 개시 결정은 뭐예요? 판사가 딱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아, 돌봐줘야 되겠는걸?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후견 개시 결정이에요. 후견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으니까 혼자서는 무슨 일을 못하고 꼭 두에서 도와줘야 돼요. 언제까지 이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으로 취급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죠? 피한정 후견인에서 또 벗어나려면 또요. 가족들이 또 데리고 가야 돼, 판사한테. 그래서 눈빛을 보여주면서 옛날하고 다르죠? 이게 그 눈빛이 초롱초롱해.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돌발 줄을 필요가 없겠는걸? 그래서 후견 종료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자, 중요한 단어가 개시부터 종료까지예요. 판사가 판단해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 뭐가 돼요? 결격자. 이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시험 문제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요것만 나옵니다.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결격자냐? 결격자지. 끝이야, 끝. 피자 들어가면 그래서 뭐예요? 결격자. 이렇게 안 나오세요, 세부적으로. 설명드려본 거고. 자, 두 번째. 파산자예요, 파산자. 이 파산자가 주변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산자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빚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갚으려고 하겠죠, 참, 처음에는. 갚다 보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도저히 빚을 감당 못 하겠어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나 빚 못 갚겠어. 라고 손을 들어버려요. 그게 파산 신청이에요. 그, 이때도 판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판사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빚 못 갚겠다고 지금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뭐 직업이라든지 재산으로 봤을 때 빚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법원의 판사가 파산 선고를 해줘요. 선고. 한참 걸립니다, 이건. 그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파산자가 돼요. 파산자. 파산자.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장점이 딱 하나예요. 유일한 장점은 뭐냐? 유일한 플러스는 빚 안 갚아도 돼. 유일한 장점이에요. 그 빚 안 갚아도 돼. 그 말 듣고 싶어서 파산 신청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많고 해외여행하는 것도 제한받고 가질 수 없는 직업은 대부분 가질 수 없어요. 경제활동을 못해요. 고구마 하나 팔아야지. 거의 힘들어요.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다고.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도 파산신청을 넣는 거예요. 너무 빚 갚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인정을 해주면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파산 선고예요. 그때가 파산자예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선고받은 요 날 요 하루만 기분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힘든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까지 파산자냐? 파산자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그 벗어나는 것을 복권이라고 그래요. 복권.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게 권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이게 잃은 권리예요. 잃은 권리. 그걸 어떻게 해요? 회복. 그때는 이제 빚을 갚아가지고 복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돼요 또. 그러니까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파산자 그런 거 없어요? 길면 10년이요. 이게 파산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산자는 파산 선고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복권 결정을 받을 때까지. 요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파산자가 되면서 결격자가 되죠? 파산자 그러면 선고받은 거예요. 선고부터 언제까지? 복권. P자 들어가는 건요. 개시부터 종료. 다 판사한테 보여보는 거예요. 이건 선고부터 뭐예요? 복권이죠. 그러니까 이 파산자는 빚이 너무 많아서 못 갚겠어. 손 들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중기업 시장에서 일을 하면 어떻겠어요? 난리를 치겠죠. 가질 수 없는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파산 선고받아서 빚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거 벗어나려면 빨리빨리 빚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중개활동 하다 보면 막 일을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땅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도 마이너스 중에 하나예요. 중개사법에서. 파산자는요. 개업공인회사나 소공이나 보조는 될 수 없잖아요. 될 수 없잖아요. 이게 마이너스야 이것도. 이게 파산자. 자 그런데 시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봅니다. 시험에 대해서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빚이 많아. 그래서 파산 신청 중이에요 지금. 선고를 때려달라고. 뭐 이 사람은요 결격자입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결격자입니까? 선고가 있어야 된다니까. 파산 신청 중이에요. 결격자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아셔야 돼. 이 사람이요. 중간에 돈 좀 벌었나 봐요. 복권시켜달라고 복권 신청을 넣었어요. 법원에다가. 결격자입니까 이 사람? 여전히 결격자입니다. 아직은. 복권 안 됐잖아요. 복권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지 복권된 건 아니니까. 결격자죠? 이 사람은 언제 파산자에서 벗어나나요? 복권되는 즉시 벗어나요. 복권 됐죠? 그러면 바로 벗어나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 이 사람은 복권되는 즉시 결격사에서 벗어납니다. 즉시 벗어나니까 주의할 것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인데 복권되고 1년밖에 안 지났어.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닙니다. 복권됐을 때 여기 3년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무조건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회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생. 회생은 이것도 빚이 많은 거야. 근데 이것은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다만 빚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반 정도를 딱 깎아갖고 나머지를 갚는 거예요. 그것도 단기간에 갚지 않고 장기간에 나눠서 갚는 거예요. 5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회생이에요. 근데 파산은요? 빚 갚습니까? 손들어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결격자가 되는 게 마땅해요. 회생
개시 결정을 받거나 회생 신청을 했거나 이런 사람은 빚을 안 갚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빚을 깎아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회사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권리 잃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갖고 있으면서 빚을 탕감을 좀 해가지고 갚아나가는 거니까 회생죄 나오면 이 사람은요. 결격자예요? 안 해요? 무조건 안 해요. 플랜카드 붙을 때는 파산, 회생이 같이 붙어. 보통.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에서 영업할 때. 그냥 의미가 영 틀려요. 파산은 뭐예요?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회생은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결격자예요? 안 해요?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이번에 형벌을 봐야 돼. 형벌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또 다 됐네. 잠깐 쉬었다가 형벌부터 하겠습니다.